1번, 2번, 3번, 4번. 자, 이어서 한 번 더. 1번, 2번, 3번, 4번. 요 스윙에서 이제 발을 바꾸는 점프스윙 동작이 있어요. 자, 하나 했을 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왼발 쪽을 뺄 거예요. 오른쪽을 빼서 오른발만 땅에 닿을 수 있게. 이게 1번 자세. 자, 스윙하는 동작은 몸에 돌아가는 동작은 같지만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디딤발하고 착지발이 바뀌면서 스윙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2번. 이때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살짝 들어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세 번째, 셋, 네 번째, 넷. 자, 오른발로 지탱하고, 이때 발이, 왼발이 뒤로 빠지거나, 왼발이 뒤로 빠지거나,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몸 자체는 다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쪽을. 오른쪽을 보고, 점프를 하면서 점프와 동시에 스윙, 점프와 동시에 스윙 하고 착지 왼발,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때 이 발 모양이 되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옆으로 놓고 이 발 모양이 다시 옆으로 보게 되면 몸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 왼발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치고 나가는 쪽 방향으로 다리가 나올 수 있게끔. 둘, 셋, 넷. 오른쪽 한번 보고 다음 앞으로 공을 칠 거니까 다리 모양이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디딤바라고 착지바라고는 항상 비슷하게 바뀌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디딤바는 여길 딛고 착지바는 이렇게 딛어버리면은 스윙 자체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앞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몸이 회전이 안 되죠.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디딤바라고 착지바라고는 바꾸면서 스윙을 해줘야 힘이 많이 들린다. 응? 말 그대로 지금 하는 게 점프 스윙이에요. 점프 스윙. 점프 스윙은 점프하고 스윙이 아니라 점프 스윙. 지면에서 점프를 할 때 동시에 스윙이 나가줘야 가장 힘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윙을 하실 때는 오른발 디딤바라고 스윙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상체, 처음에 배웠던 상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상체 모습은 변하지 않고 이때 하체를 조금만 더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공을 치는 거죠. 높은 곳에서. 하나, 준비. 딛고 발 바꾸면서 몸통 회전하고 동시에 스윙. 이때도 스윙 방향은 12시 방향이 아닌 1시 방향.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스윙을 여기 억지로 막 붙이려고 12시 방향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스윙이 다 이리로 빼요.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조금 오른쪽 눈에 가까운 1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발 바꾸면서 회전. 둘. 자, 뒷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뒷모습도 이 어깨가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양우 몸통, 그 다음에 왼발 오른 바꾸면서 스윙. 하나, 팔꿈치 각 잡아주시고 1시 방향 쪽으로 스윙. 하나, 1시 방향 쪽으로 스윙.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본 점프 스윙을 이용해서 발을 바꾸는 스윙을 이용해서 공을 4키를 넘어갔을 때 쫓아가는 백스텝, 백스텝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동작, 이 동작. 공이 코트 안에서 우측하고 좌측으로 갔을 때 쫓아가서 점프를 하면서 공을 치는 동작. 이 동작을, 세 동작을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고 제자리 준비. 몸통 이용해서 치고 하나, 둘, 준비. 몸통을 틀었다가 스윙. 이때 오른발, 왼발 바꾸면서 제자리 둘.
자, 이때 중요한 게 항상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착지는 양발이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왼발만 달 수 있게끔 왼발 하나 둘 제자리. 자,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치고 하나 둘 제자리. 발 바꾸면서 하나 둘 제자리. 셋 하나 둘 제자리. 코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연습을 할 건데 몸은 오른쪽 갈 때는 이제 방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몸이 틀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틀린다고 항상 발은 내 몸 안쪽으로 오른발 안쪽으로 들어간다면서 공을 치고 제자리 돌아오는 연습, 가서 공을 치고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둘 셋 제자리 준비. 셋 치고 제자리 준비. 오른발 왼발 셋 바꾸고 제자리 준비. 치고 준비. 몸을 틀어서 돌리고 준비. 치고 준비. 오른발 돌리면서 준비. 치고 준비. 이렇게 오른쪽은 시작과 동시에 몸을 틀면서 나가서 허리만 틀면서 틀고 나가서 허리 틀면서 왼쪽은 같은 방법이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뒤로 백스텝 가는 거. 두 번째는 왼발을 두 번 뛰면서 몸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오른발부터 백스텝 가는 연습부터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치고 제자리 돌아오고 하나 둘 셋 치고. 이때도 중요한 게 공을 쫓아갔을 때 내 몸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볼 수 있게끔 옆을 보고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옆을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점프. 몸이 옆을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오늘은 기본 1번 상체만 이용하는 기본 스윙하고 두 번째 공을 쫓아가서 발을 바꾸는 점프 스윙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기술 언더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